오케이. 그래서 재현이가 C에 13. 시에 13. 암기학습, 리콜학습 안 해도 잘 되나요? 잘 돼요?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She is tall. 아닌데요. 오케이. 이거 공부할 때 듣고 따라서 말하고 있나요? Is she tall? 이거든요. 오케이. 선생님이 듣고 따라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공부할 땐. 뭐라고요? Is she tall? Is she tall? 그랬더니 Yes, she is. Yes, she is. 또는 Yes, she is ta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h, is he young? Is he young? 열심히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Yes. Is. Yes. Is. Yes. Is he? No. Okay, 여기 Yes. Yes. 자, 이건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아니에요. Yes. Is.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요? Is he young? Is he? 이러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말이 된 거야. Is he는 묻는 말이야. Is he 어떤 young? Is he young? 근데 저 young 하기 때문에 yes. Yes, he is. Yes, he is. 뭐라고요? Yes, he is. Is he? 라고 묻는 말일 때는 is he 였어. Is he young? 근데 묻지 않는 말이니까 Yes, he is. Yes, he is. 그 다음에 그는 어립니다. Okay. 묻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He is 해야지 묻지 않는 느낌이죠. 지금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죠. 평범한 말이죠. 그러니까 is he야. He is야. He's young. He's young. 줄여서 he's young. He's young. Okay. 또 묻는 말이에요. 그녀는 통통한가요? Chubby. 그렇지. Is she chubby? She chubby? 통한가요? Is she? 하니까 묻는 말이야. 근데 그걸 다시 바꿔놓으면 평범한 말이 되겠지. 오케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No, she is. No, she isn't. Isn't. 그러면 아니면 그 isn't는 줄임말이니까 No, she is not. No, she is not. 줄여서 No, she isn't. No, she isn't. 그 다음에 그녀는 말랐어요. She is thin. 그렇지. She is thin. She's thin. 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했어요. 자, 첫 문장 읽어볼까요? Isn't she tall? Is she tall? 뜻은 그녀는 키 큰가요?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she의 뜻은 그렇죠. 그녀란 뜻이에요. 그 여자, 그녀. 톨의 뜻은 키 큰이라는 무슨 시냐면 이건 오 그렇죠. 어떤 시예요? 자, 그러면 is she tall하고 she is tall을 비교할 거예요. she is tall하고 그 다음에 is she tall. 자, 톨의 뜻이 키 큰이죠. 키 큰이라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요런 녀석 무슨 동사? 그렇지, 비동사가 있으면 어떤 시하고 비동사 합쳐져서 뭐가 뭐로 뜻이 바뀌냐면 어떻다. 그렇지. 얘가 키큰이었으니까 요렇게 합쳐졌으면 그럼 뭐가 된단 말이에요? 키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she is tall 이 순서를 내려놨으면 묻는 말이 아니고 묻는 느낌도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she is tall의 뜻은 그녀는 키 큽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는 키가 큽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묻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she is는 묻는 느낌이에요? 묻지 않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그렇죠. Is she? 이러니까 묻는 느낌이 확 들죠. Is she? Are you? 이러면 묻는 느낌이 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Is she tall? 하니까 이게 뜻이 바뀌어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키가 큰가 봐. 그렇죠. 키 크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is tall. 그렇죠. 아까 채연이가 얘기했듯이 여기 tall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여기 또 she is tall. 요거랑 똑같은 거 있다. 그렇죠. 그녀는 키가 큽니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s he young? Is he young? 그렇죠. 그러면 he부터 뜻을 살펴보면 h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남자 한 명이니까 그걸 그라 그래요. 그 남자 줄여서 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ng의 뜻은 젊은. 그렇지. 젊은이라는 또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어떤 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시하고 뭐가 보이냐면 비동사가 있는데 근데 순서가 좀 달라졌지.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고 좀 바뀌었어. 여기 순서는 is he young이 아니고 뭐였다면 he is young이었다면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 해야 되고 he 누가 그가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해서 he is young의 뜻은 그는 젊다 어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를 is를 뭐로 바꾸니까 순서를 바꿔서 뭐로 만드니까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보면 chubby의 뜻이 어떤 그렇지 통통한이란 어떤 시라서 그녀는 통통합니까? 라고 묻는 말인 거예요. 근데 통통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she is. 그렇죠. No, she isn't chubby가 되는 거고. 자, isn't는 뭐랑 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is하고 not이 합쳐진 말이에요. 됐습니까? 만약에 she, 여기 not이 없었다면 she is chubby니까 이거는 뚱뚱하다란 뜻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뚱뚱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she is chubby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었다? not을 집어넣고 싶었어. 그러면 not이 누구랑 붙어? is랑 붙어서 is not 줄여서 isn't.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ubby가 있고 thin의 뜻은 마른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thin하고 chubby는 서로 어떤 말 관계예요? 이런 얘는 통통한이죠. 첩이 얘는 바짝 마른이죠. 이런 단어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냐? 반대말이라 그래. 반대말. 키 큰의 반대말은 키 작은. 밝은의 반대말은 어두운. 통통한 뚱뚱한의 반대말은 마른. 됐습니까? 오케이. 예,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시험 마무리하고 선생님한테 패드 다 하고 책 주세요. 수고했습니다.